도시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다. 누군가의 삶의 흔적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그곳은 오늘도 과거와 현재, 사람과 자연, 첨단과 전통을 잇는 시간의 강이 흐른다. 광명시 소와 이동은 한때 설월리라 불렸다. 설월은 이곳에 살던 한 인물에 관한 특별한 사연이 담긴 이름이다. 오리 이원이. 그는 1547년에 태어나 22살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40년간 영의정과 우의정 등 나라의 재상으로 일했던 그는 청렴하고 올곧은 선비로 유명했다. 팔순의 나이에 귀향한 그에게 남은 것은 몇 칸짜리 초가집과 마당이 전부였다. 13대 종손이 건립한 이곳에는 이원익의 소박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평안도 감찰사로 계실 때 그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데 생사당을 지었어요. 생사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화승이 이제 중을 시켜서 이분의 영정을 그리했던 얘기를 이제 오리정승이 나중에 듣고는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가서 그 생사당을 다 부셔버리고 이 영정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월급 봉투는 검소하고 청빈했던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은퇴한 재상의 가난한 삶을 알게 된 인조는 이원익에게 5칸짜리 집을 하사했다. 한사코 거절하던 노재상도 결국 임금의 뜻을 받아들였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민중주의를 몸소 실천했던 이원익.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바로 굶주리고 핍박받는 백성들이었다. 설월은 그가 자주 산책을 다니던 소화동의 달밤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북방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전쟁 후에는 대동법을 실시해서 가난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오리 이원이. 평생 낮고 소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숨결은 지금도 설월이 곳곳에 깊이 스며 있다.